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먹입니다. 오늘은 뭐 리뷰는 아니고요, 더봉기 정도랑 소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충전기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안내서도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볼까요? 어떤 충전기냐면 이게 아트뮤 제품이고요. 저는 PQ210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어떠한 제품이냐면 여기에 있나?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네요. 네, 그냥 바로 본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퀵시 충전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그리고 맥북이나 뭐 C타입 충전 단자를 지원한 PD 충전이라고 하죠, 그 지원을 하는 노트북들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총 65W를 지원해요, 최대 출력이. 이 최대 출력 지원을 잘 보셔야 하는 게, 다른 제품은 먼저 65W, 61W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는 여기 보시면 구성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걔네들은 좀 묵직합니다. 크기는 좀 작아도 약간 묵직한데, 이렇게 포트가 여러 개 있죠. PD 충전, USB 3.0으로 해서 충전하는, 퀵 충전을 지원하는 포트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요거 하나만 쓸 때는 최고 65W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요거랑 요걸 같이 쓰면 여기 18W, 여기 45W로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쓰면 10W, 10W, 45W인가?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꽂아서 최고 65고, 얘는 하나만 꽂아서도 65인데, 다른 제품은 요 하나가 45, 여기가 15 해서 60, 그래서 맥스 60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하나만 꽂아서 60은 안 되고, 그런 제품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스펙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제품은 요새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렇게 110V짜리도 있고, 이렇게 220V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젠더도 같이 있습니다. 뭐 이게 프리볼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스펙을 볼까요? 네, 전격 입력 100에서 240V까지 지원을 하고요. 포트 1, DC1에서는 PD 충전을 하고요, 5V 3A 또는 9V 3A 또는 12V 3A 또는 15V 3A 또는 20V 3.25A, 이게 65W까지겠죠? 네, 그리고 포트 두 번째 거는 5V 3A 또는 9V 2A 또는 12V 1.5A, 그 18W 정도까지 돼요. 밑에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토탈 맥스 65W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제일 구입한 게 바이퍼럭스의 CTM-06M 모델을 살까 하다가 배송을 했는데 좀 늦게 오더라고요,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빠르게 취소한 다음에 그냥 이걸로 다시 구입을 했어요, 알아본 다음에. 얘는 그래서 바로 보내주셨는데, 얘는 이제 현대해상 화재보험도 가입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자세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신뢰가 간다는 점. 그리고 같이 세트로 산 USB C타입 같이 세트로 구입한 USB C타입 케이블인데요, C2C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얘는 C2C 젠 1 5기가 DPS까지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이에요. 젠 2도 있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되려나? 충전되고 데이터 되고, 저는 1m80짜리 샀고요. 이건 뭐 얼마 안 줬어요,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두껍고 패브릭 소재고 마감도 괜찮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트뮤 제품인데, 얘는 좀 마감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제품 마감이, 품질 자체가 그렇게 꽤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데는 괜찮지만 여기 포트 소개가 뺐다 껴볼까? 느낌은 괜찮은데. 네, 이렇게 저는 세트로 구입을 했고요. 괜찮네요. 이렇게 케이블 묶을 수 있는 타이도 실리콘으로 된 걸 같이 줘서 나쁘지 않게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충전기 따로 꽂아서 추가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충전기 막 들고 댕기기 무거우시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요것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걸 산 이유가, 제가 맥북을 이렇게 프로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